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 두 개 부문에 공식 등재된 아이돌 멤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지난 4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POP 솔로 아티스트의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공개 첫날 유튜브에서 4,16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K-POP 솔로 아티스트 종전 최고 기록인 싸이의 강남스타일 3,600만 뷰를 넘어서는 수치로 약 8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제는 솔로와 그룹으로서 모두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 아티스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온더그라운드가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정상에 오르며 작년 10월 발매한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러브스틱걸에 이어 빌보드 글로벌 차트 두 번째 1위 곡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로제의 기네스 타이틀 획득을 축하한다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세운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서 총 27편의 억대뷰 영상을 보유한 블랙핑크의 구독자 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타며 현재 6,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역시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 독보적 1위죠. 유튜브 내 아티스트 전체 톱인 저스트 비버의 구독자 수는 현재 6,380만 명으로 약 100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블랙핑크가 저스틴 비버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듯 싶네요.